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 같은데 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환경부 입장은 지금 정부의 그러니까 일단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 관점에서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오염수의 일방적인 방출 이 부분은 분명히 반대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방류해도 무관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래서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방류해도 된다고 보시냐고요. 지금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방출 기준에 따라서 그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은 허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안전하면은 방류를 된다.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왜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그 바다에 버리는 것을 일단은 그걸 처리하는 거죠. 처리를 한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안전성을 검증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투명한 그 일본에 계속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과학적 객관적으로 지금 안전성을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은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도쿄전력에서 지속적으로 멜트다운 있을 때도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바다에 왜 버리느냐라는 질문에 처리하는 거라고 해주셨는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저는 굳이 이거를 바다에 방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하고 이걸 공조를 해서 IAEA 모니터링단도 지금 가동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문제는 태평양 도서국 다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만 찬성하는 걸로 보여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면 총리께서는 그 물도 마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장관도 물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관께서도 그 정도로 보십니까? 네,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 일단 전제 조건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돼야 된다는 거고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오염수는 일방적인 방류는 못하게 한다 하는 거고요. 절대 막아야죠. 그다음에 방류하고 나면 낙장불입 아닙니까?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방류가 돼버리면 더 이상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환경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국제해양재판소 가야 됩니다.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우선 진짜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나서 뿌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일본은 지금 그 언론에 따르면 7월 4일에 방류하는 방침이래요. 지금 난리를 치고 막아도 모자랄 판국인데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있으면 방류해도 된다라고 보면은 이걸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과학적으로 지금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오염수 방류 이거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처리가 되고 알겠습니다. 지금 배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 알겠습니다. 기준에 따른.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 어차피 대책기구에서도 계십니까? 혹시 오염수 방류 대책하는데 환경부 장관 들어가세요? 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TF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고 환경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차관으로 그러면 그 일본은 본인들 어민들 보상대책까지 세웠던데 우리도 어민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담당 그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저희 방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F에서 예, 예, 그 해당 TF 내용 확인해서 장관께서 들어가시니까 확인해서 의원실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TF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민 보상 대책이 있는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